이번 방북에는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인들도 다수 동행했죠. 경제인들과 만난 북한 리룡남 내각 부총리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재벌 총수들은 호의를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투자 계획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우석 기자입니다. 재벌 총수들과 경제인들이 북측 회담장으로 들어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청와대 경제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북한 리용남 내각 부총리는 우리 경제인들을 동지라고 호칭하며 경협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장관이 우리 경제인들이 만나는 기회가 생기고 북남 사이의 경제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신심이 지금 생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북한의 과학과 인재 중시 분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와서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들께 세우신 건물에 과학 중시, 인재 중시라고 부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금강산 사업 재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요즘 남북관계 잘 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잘 돼서 빨리 중단됐던 개성공단 사업도 언급됩니다. 사업이 전년 중단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오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이게 지금 아무리 따져봐도 저는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아. 특별수행원 52명 가운데 경제인은 17명에 달합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